자, 봅시다 한번. 아, 하필이면 또 먹을 거 얘기야 또. 자, 가보자. 자, 왜 타이밍이 또 이렇죠? 그러면은 또 선생님 또 먹는 거 전문가거든요. 자, 가보자 한번 그러면. 자, 어떤 얘기지? 자, 디프라이드 푸드도 있어요. 자, 그 디프라이드는 깊게 튀긴 찌개. 그게 아니고 이 프라이라고 하는 게 기름하고 조리하는 건다 프라이라거든요. 근데 알겠지만 튀김과 볶음의 차이가 뭐야? 튀김은 담그는 거지. 그래서 담갔다고 해서 딥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담근 거야. 그렇게 담가서 튀긴 튀김. 우리 한번 튀김 생각하시면 돼요. 튀김은 더 맛있대. 뭐보다 블렌더 푸드에서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좀 쉬운 단어로는 플레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평범하다, 좀 덤덤하다. 어떤 느낌에서는 이건데,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테이스트리스라고 하면 너의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맛이 없다고 할 거지. 근데 그 맛이 없다고 이게 진짜 아, 맛없어 싫어. 이게 아닌 거 알지? 무미란 뜻이야. 밋밋하다는 뜻의 의미야. 그러니까. 밋밋한 음식보다. 그잖아.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를 들면은 가지 볶음 먹을 거야? 가지 튀김 먹을 거야? 가지 나물 먹을 거야? 가지 튀김 먹을 거야? 튀김 먹을 거지. 그러니까 튀김을 선호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은요, develop taste for such food. 그런 음식을 지금 고안했다, 만들어냈다. 여기서는 그 develop이라고 했지만 되게 좋은 표현 중에 하나, device란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치 같은 걸,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우리말로 고안해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 잘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이게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흐름만 잘 들어봐. Fatty food에서 fatty 밑줄. Fatty라는 건 기름이 많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기름 많다는 얘기는 뭘 얘기? 아까 얘기했던 튀긴 음식 얘기하는 거지. 자, 튀긴 음식이 cause the brain to release oxytocin 돼 있어. 이 호르몬 옥시토신. 당연히 전문 용어기 때문에 용어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릴리즈가 중요해요. 어떤 걸 배출 또는 방출이라고 했을 때 호르몬 같은 얘기가 나올 때 릴리즈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뭘 방출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얘가 뭐냐? 파워풀 호르몬 with calming. 안티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항방어 물질이면서 동시에 진정시켜주는. 아, 참고로 뭐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냐면은 모유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야.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릴렉싱 인플루언스. 이렇게 어떤 침착해주는 또는 휴식, 안정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거죠. Said to be the opposite. 뭐랑 정반대냐면 아드레날린과 정반대로 알려져요. 아드레날린은 정반대니까 뭐겠어요? 흥분시키는 거죠. 흥분시키는 호르몬의 반대인 안정시키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정이나 위로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표현들을 한다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S로 시작하는 뭐? 수스. A로 시작하는 뭐? 얼리베이트. 그다음 R로 시작하는 뭐? 릴리브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다 안정시켜주다. 물론 캄도 있지만 저기 써 있는 건 말고 항상 조심하세요. 저 많이 겪었을 거야.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분명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잘리네 여기가 지금. 잠깐만 여기 조금. 리브. 아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구나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hence the term comfort food.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니? 좀 여기서 컴포트는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위로해주는 편하게 해주는 거에서 위로라는 표현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C로 시작하는 위로 뭐가 있을까? 콘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로해주는 거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음식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왜? 왜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빈칸 후보군 문장. 여기 문장 불패 한번 쳐보세요. 추측하는 거야, 필자가. 아마도 뭘 수가 있어. 야, 유전적으로 그렇게 많이 먹도록 프로그램된 건 아닐까? 얘기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유전적이란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물려받았다는 걸 얘기해야지. 그럼 당연하겠지만, 어떤 단어 가능해요? 자, 단어 적어봅시다. inherit. 물려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passed down.
물려받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돌려 표현하는 게 있어. 야,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되게 돌려 표현하는 건데 인더블라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피 안에 있다. 돌려 표현한 거야, 그렇게 해서. 왜? 분명히 이 단어가 꽤 중요한 거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저게 빈칸 나올 때는 저 쟤네 특급 프로그램이 안 나올 거야. 대신 바꿔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무조건 물려받다가 나와야 돼요. 내려오다, 물려받다. 이런 표현. 내려오다, 물려받다. 왜냐면 이것에 대한 원인을 뭐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원시시대에 우리가 먹는 습성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얘기가.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뒤에 보자, 한번. food, 음식은, 예를 들면 이제 소금 같은 건데, 아니면 carb. 이 carb가 선생님 뭔가 했거든요? 약자더라고. 뭐의 약자야? carbohydrate. carbohydrate를 뭐라 그래요? 탄소, 수소, 화합물. 그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지방, 이런 것은 사실은 야, 요 세 개가 잘 결합되어 있는 게 뭐냐? 우리 땡기는 거, 항상 버거킹 가서 먹는 거. 감자튀김이지. 그렇잖아, 딱 감자튀김이지. 그쵸, 지방과 소금과 탄수화물의 만남.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이지. 그 비만 음식의 대명사죠, 감자튀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what's hard to get, 얻기가 어려웠대요. 어? 아닌데요, 선생님. 버거킹 저기 팠는데요. 아니, 옛날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이고 넘어가 버렸구나, 여기서. 그렇지. 이게 지금 프로그램 돼 있다고 얘기해서 수천 년 동안 음식은 귀했다고 해서 옛날 원시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특히 원시시대에서 우리가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음식을 확보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알아두세요. 수렵 채집을 해서 음식을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찾는 행위를 포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준비를 얘기하는 거야. 음식을 먹으려고 막 사냥하고 그 다음에 모으는 모든 행위를 포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리징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음식 같은 것이 hard to get, 얻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에서야 그냥 뭐 쟤네 어떻게 얻어요, 탄수화물을. 쉽지가 않지. 단백질은 오히려 쉬워서 사냥하면 되니까. 그래서 and more you get, 네가 더 많이 얻을수록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엔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특히 지방 얼마나 구하기 어려워. 옛날에는, 그쵸? All of these things, 여기 밑에 보이는 건데요. All of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 여기서 얘기했던 지방,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소금 얘기하는, 세 개 얘기하는 거야. 요 세 개가, 이것들이 are necessary nutrients, 필수 영양소죠. In their human diet, 인간의 다이어트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식생활을 얘기해요. 식생활에 필요한 것이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야? 생존에 필요했다는 얘기죠. 서바이벌의 용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생존의 용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when their availability was limited. 자, 뭡니까? 이게 잘 봐야 돼. 여기도 빈칸 후보야. 중요한 표현이야. 이용성이 제한됐을 때가 직역이야. 아까 뭘 얘기하는 거야? 얻기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얻기가 어렵다, 힘들다. 또는 어떻게 돌려 표현한다면은 not accessible,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음식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거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돌려 표현 가능하죠.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네가 그것들을 너무 많이 얻을 수는 없었을 거다라고 과거 얘기를 해요. 이용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특히나. People also.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좋아할까? 평소에 많이 먹을 수 없던 거니까. 지금이 아니라 언제? 원시시대 옛날에서. 그럼 당연히 옛날 또는 원시시대란 표현이 좀 기억해 둬야 되겠지. 그럼 원시라는 표현을 이렇게 볼까? Primitive.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먼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People also had to hunt down the animal.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 되거나
헌 게더 플랜트. 여기서 원시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죠? 옛날 이거 찾는 거지, 원인을. For their food. 음식을 찾으려고 사냥하거나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모았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that took a lot of calories. 그 많은 어떤 칼로리를 소모했대요. 여기서 툭 먹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칼로리를 다 소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대시 중요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는 게 아니야. 먹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forage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게요. 수렵 채집하는데. 즉 정확히 말하면 뭐야? preparation이지. 그치? 이거 나올 만하지. 음식의 칼로리를 소비한 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데 칼로리를 소비한 거야, 실제로. ST front. 이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은 다르죠. 이게 요즘 달라요. It's different these days. 그래서 그건 요즘과 다르죠. We have food at every turns. 매 코너, 매 주변에 음식이 많아요. 그 뭐야? 음식을 여기서 나오는 거죠. Easy to get. 용이성이야. 음식을 얻기가 쉬운 거야. 음식을 준비하기가 되게 쉬워진 거야.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제육볶음 먹으려면은 고추도 길러야 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서는 마트 가면 제육볶음 팔아요. 그치? 그러니까 음식을 구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소모됐다. 가능해요? 음식을 구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소모됐다. 이 표현 중요한 표현이지. 그치? 그래서 need less energy to prepare food. 오늘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는 less, 또는 consume less energy 되겠죠. 그래서 없는 말 막 지어내면 여러분은 그게 맞다고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저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내용으로 기억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하지만, that ingrained. 야, 이거 막 겁나 어렵죠. ingrained 별표 두 개. 이게 뿌리 박힌이란 표현이에요. rooted 또는 innate 고유한 걸 수도 있죠. 뿌리 내린 거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니까 내가 갖고 있던 고유한 또는 자리 잡은 고유한 caveman mentality 이게 중요하지. 왜 caveman이야? 지금 우리 아까 뭔 얘기했어? 옛날이 언제 얘기야? 조선 시대야? 아니야. 언제 얘기야? 원시 시대죠. 원시대 동굴 사람이지. 동굴인이지. 그래서 동굴인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 can get too much to it. 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지금 현대가 아니라 예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So, 그래서 craving, 별표 두 개. 크레이비라는 얘기는 욕망인데 욕망이 목마른 되게 아주 갈증나는 갈망. 그래서 좋은 단어가 thirst라는 표현이나 아니면은 aspiration 열망이지. 열망이나 갈망이나 바로 건강하지 않은. 여기서 건강하지 않은 는 동료가 뭐 세 개 많이 들은 거지? 세 개 기억해? 뭐랑 뭐였지? salt, carbon, fat. 요거 세 개만은 음식이 그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may actually be our body 우리의 몸에 어떤 attempt to stay healthy 우리의 몸을 더 실제로는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름진 게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시도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이 몸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 글의 원문이 있거든. 원문 제목이 뭐였냐면은 Why are we attracted to unhealthy food였어요. 이게 원문 제목이었어. 왜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땡기는가 이거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매력적이다 끌리다 이런 표현 나와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겠어? 질문 주제 관련해서 건강한 음식이 왜 매력적인가? 나올만하죠? 그러면 기본 계열은 attract 형용사로 가볼까? attractive? 아니면 눈에 잘 띈다는 표현 뭐가 있을까? 잘 이렇게 우리를 잘 이렇게 끌게 한다는 표현 사로잡다는 표현이 있는데 C로 시작한 단어 captive, captivate
이걸 쓰라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저게 나올 때 저게 저런 말인 줄 알 수 있어야 돼. 같은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얼루어링. 이거는 뭐냐면 루어라는 표현이 너 혹시 그 낚시하는 것 중에 그 미끼찌라고 알지? 그걸 루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얼루어링, 낚는이란 표현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 중에 엔티싱, 엔타이싱이라고 해서 엔타이스, 엔티스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있어. 다 매력적인 끌리는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알아두긴 해야 돼.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끌리는 거니까. 왜 끌린다고? 결론 뭐였어? 옛날에 원시시대 때 못 구했습니까? 먹을 때 한 번에 많이 먹어두자 라는 걸로 끌렸다는 얘기야. 내용 기억하죠? 어렵지는 않은 글이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그 여기 있는 친구들은 흐름을 잘 기억해둬야 돼. 왜냐면은 이따가 또 조금 녹화해서 올려줄 거니까 그걸로 필기는 대체해보세요. 그리고 캠 좀 키세요. 캠 안 키워요 왜 근데. 캠 좀 키세요. 요 온라인 클래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자, 그 다음 35번 가봅시다. 한번 우리가 저번 수업 때 저 피보탈 했었나?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피보탈을? 기억 안 나요? 그 차 얘기 나오면서 중추적인 그거고 중요한 차이 그죠? 피보탈이 이제 기본 단어가 돼버렸어요. 저 단어가 원래 어려운 단어인데 그지? 되게 어려운 단어야. 보자. 간호사가 홀더 피보탈 포지션. 이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피보탈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핵심이란 표현이란 거다. 핵심에서 비슷한 표현 중에 센트럴, 중심적인이라는 얘기니까 센트럴, 바이탈 뭐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중추적인 위치다라는 거죠. In the mental health care. 잘 봐야 돼요. 시험에 나올 거야. 멘탈이다. 왜? 헬스케어는 간호사가 돌봐, 의사가 돌봐. 헬스는 의사지. 간호사는 여기서 물론 도움 주기도 하지만 멘탈 쪽이야 이쪽.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잘 봐야 돼. 뭐가 아니라고? 피지컬이 아니라고요. 멘탈이라고. 그래서 조심해줘야 돼. 이걸로 낚으실 시험 문제에서. 멘탈이야 멘탈. 그냥 케어가 아니야. Mental care structures and are placed at the central. 센터 같은 말이죠. Communication network.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통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뭐 때문에? Of their high degree of contact. 자, 여러분 이거 큰 병원에서 입원해봤으면 좀 알 수 있을 텐데. 입원을 하면 의사를 자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번 쑥 들렸다가 오죠. 그럼 얘기도 별로 안 해. 그럼 의사들 그렇잖아. 주로 누구랑 얘기하냐? 간호사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봐야 돼. 결론적으로 접촉의 빈도 높죠. 의사보다 간호사가. 그리고 with the patient, but also 뿐만 아니라 because they have a well-developed relationship. 잘 발달된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전문적인 사람들과. 즉 여기서의 핵심은 일단은 환자에 대한 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빈도가 높게 자주 만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만큼 굉장히 그 강도가 세다는 것. 즉 이렇게 임팩트 굉장히 의미 있게 있다는 얘기니까 어떤 느낌에서는 뭐야?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강도가 세다는 거죠. 가능할까 이러면? 그럼 빈도 영어로 뭐야? F로 시작하는 거 바로 나와야 돼. Frequency. 강도는 intensity.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강도가 높게 만나고 그 다음에 더 자주 만난다는 거야. 이 핵심은 없는 말이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 내용에서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가 있어. 사실은 접촉을 많이 한다는 거는 보통 누구랑 접촉을 많이 할까? 일반적으로 환자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 더 다른 전문적인 사람과 하기 위해서 이 전문적인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 보통 닥터를 얘기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직접 보지는 많지는 않다지만 간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의 어떤 역할을 가운데 있으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매체 역할을 하는 거죠. 간호사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간호사의 역할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가보자. Because of this.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this를 가지고 산실 수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를 압축하는 얘기야. 한 단어로 그러니까.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유는 얘기했어요, 이미 선생님은.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Nurse play a crucial role. 똑같은 말 반복한다. 피프로타다는 얘기는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In the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Interdisciplinary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서로 상호 간의 학제간이라는 표현이거든. 이 과목과 과목 사이의 학제 간의 어떤 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건 풀어서 얘기해줘야 돼. They have a mediating role. 그래서 이게 나와요. 되게 중요한 단어야. Mediating이 뭐야? 원래 가운데 중재하다란 말이죠, 여러분. Meditation 아니야? Mediate야. 헷갈리면 안 돼. Meditate야. 간혹 가다가, 이거 조심해야 될게. 이거 봐봐, 잘 봐봐. 이거랑만 헷갈려, 애들이. 아니야. 이건 명상이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Mediate가 나와야 돼. Meditate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중재란 뜻이야, 중재. 뭐 비슷한 표현 중에 뭐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단어가 어려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중재란 표현이거든. 사이에 있는 미디에이트만큼 좋은 게 없어, 단어가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누구 사이에서? 다양한 그룹의 전문가와 그 다음 환자와 그 다음 케어러에서 돌보는 사람들. 항상 여러분 그 큰 병원 많이 가면은 속상한 것 중 하나가 그런 게 있거든. 얘기를 잘 안 해줘, 의사가 와가지고. 그 맨날 이제 카운터 붙잡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보면은. 그지 않아? 쌤도 많이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 그 소통 창구를 역할을 하는 거죠. 원활하게 해주지. 그러면 어떤 느낌에선 조율하고 조정한다는 표현 가능할까? 사이에 있으니까. 그지? 사이에 있다. 중재라는 어감에서 조율과 조절이 나올 수가 있지. 그지? 가능은 하지. 그러면 조율하다. C로 시작하는 조율 뭐로 알고 있어? coordinate. 조절, adjust, adapt. 이런 계열 단어가 나와도 괜찮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재라고 보면 못 나오는데 중재하는 거는 서로 사이에 뭐가 조절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런 단어 충분히 나올 만 하겠지. 내용에서. 그죠? 캐치를 한번 해도 보세요. 그래서 this involve. 그럼 여기서 말한 this는 뭘 의미해요? 디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재 역할을 얘기하겠죠. 디스가 의미하는 것. 중재 역할이 뭐냐 그러면. This involves translating에서 얘기하는 거야. Translating communications between the group into the language that is acceptable and comprehensible to people. 근데 아 이거. 그 여러분 그 이제 의사 혹시 의사들 그 진찰하러 가면 너희 그 이제 물어보면서 막 쓰잖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종대 의원 가면 너 그거 알아보겠니 혹시? 야, 진짜 그림 그리는 줄 알았어. 글이 아니라. 언제 그거 막 써. 뭐 어떻게 아팠다고 CPR, CS, CS 뭐 엘보 뭐 브레이브 얘기하는데 하도 못 알아듣겠어. 그치? 중요한 건 그냥 그 근데 간호사는 알아듣지. 그러면은 그걸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죠. 간호사한테 물어. 뭐 간호사가 아, 저 이 심장에 뭐가 좀 거기가 커져서 이걸 작아지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풀리잖아. 다시 한번 뭐야? Translate, communication. 의사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그 얘기야. 이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됐지? Between the group into language, 어떤 언어인데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한다가 나와야지. 잘 봐야 돼. 낚시 포인트 나온다. 이거야. 뭐 쓰면 안 돼? 낚이지 마. 컴프리엔서블 뜻이 뭐야? 컴프리엔드의 형용사인데 어떤 뜻이 뭐야? 이해할 수 있는이지. 얘 뜻이 뭐야? 컴프리엔시브. 포괄적인. 낚이지 마. 제발 좀. 외우려면 제대로 외워야 돼. 그래서 오케이, 조심해야 돼. 전 포괄적이냐, 저거 쓰면 안 되는 얘기야. 너들 동의하구나. 쓰지 마세요. 아니야, 망해요 그럼 시험. 오케이, 저거 쓰면 안 돼요. 분명히 나올 거야 시험 문제, 어휘 문제에서 바꿔 넣으면. 헷갈리면 안 돼. 어떤 사람들 who have different way of understanding mental health problem, 이 정신 건강 문제를 이해하는데 좀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게. 여기서 말한 다른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보통 환자와 케어러를 얘기하겠죠. 아니, 환자는 사실 잘 몰라요. 누가 케어러겠지.
이 얘기를 하죠. 그만큼 소통을 더잘 해주고 잘 이해시켜 준다는 거죠. 아마 5형식으로 바꿔 넣으면 예를 들어 help, 그다음에 여기 환자, to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표현을 나온다면은 여러분도 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긴 할 거야. 왜냐면은 여기가 도와주는 거니까, 보조적인 역할이니까. 그러면 꼭 나와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긴 하지. 직접은 아니지만 도와주는 거지, 보조해 주는 거지. A로 시작하는 거딱 나올 만해요. 뭐 하고 주고 있니? 어시스트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간호사가.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적어야. 그래서 어시스트. 네, 저게 나오면 되게 쉬울 거야, 시험 문제가. 오케이?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this is highly sensitive. 또 장난질할 거 나왔다. 야,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야? 능숙한 일이지. 숙련된 일이야. 여러분도 그큰 병원 가면 알 거다. 그 거의 의사에 맞먹는 권위를 가진 간호사들 중에 간호사들의 왕 누가 그러냐? 수간호사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간호사 대빵이에요. 뭐 월급도 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야. 무시하지 못해요. 수간호사는 진짜 엄청 짬이 거의 한 3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일 거야, 거의 아마. 웬만한 의사는 아닌데도 병다 아셔요. 왜냐면 30년간 임상 경험했으니까 진짜 다 아시더라고. 그분 수간호사 일달 알고. 어쨌든 능숙한 뭐 나올 만한 시험 문제. Adapt. 능숙한. 그다음에 잘 봐야 돼. 이거 맞는 거야 하면 이거 잘 봐야 돼. sensible트만 여기선 틀려요. sensible은 민감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까탈스럽다, 까다롭다가 아니고요. 이건 이해하는이야. understand이야. 조심해 줘야 돼. 그리고 requiring a high level of attention to alternative view. 어떤 대안적인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어떤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요.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이 대화에 대한 높은, 그러니까 의사랑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수준 정도에 대해서 본인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가 봐. 간호학과가 높은 이유가 그건가 봐요, 보면. 의대도 높지만 간호학과도 높죠. 되게 높아요, 간호학과도. 의료계열 다 높지. 특히 근데 어떤 물리치료나 이쪽보다는 간호학과가 훨씬 높아요. 왜냐면 이해해야 되거든. 의사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라. 이해됐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지? 중증 역사 역할인지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핵심적인 표현 뭐였어? 그만 좀 졸지고요. 자, 그만. 야, 너좀 켜봐. 너왜안 켜? 이제 켜보세요, 이제. 또 누구 한명 없냐? 강현이 너안 보이냐? 자, 켜보세요, 한번. 봐봐. 자, 그래서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가볼게요. 36번 가봅시다, 한번. 자, 36번 얘기는 뭐냐?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돼 있어. 아우, 말 어렵다, 이거 너. 그죠? 민족 정신이에요. 자, 보자. 자,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os, 그 독립적인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Cultures, 문화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냐. 원래는 이게 나와야 되거든, 빈칸으로. 근데 저건 풀어 나올 거야, 시험 문제. 직역은 뭐냐면 임계질량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크리티컬이란 표현이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저거는 꼭 알아둬야 돼.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건 따로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걸 임계점이라고 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임계점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봐봐. 여기가 임계점이면 이 전까지는요, 어떠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물 생각하면 돼. 물에 끓는 점은 100도지. 그럼 물이 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임계점은 100도씨예요. 이 100도씨까지만 참을 수가 있어. 99.9까지 참다가 물로 참다가 100 되면 아싸 하고 기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물어보자고. 99랑 98도씨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야. 속에서 엄청 뜨거운 거야. 근데 아직 기체로 나갈 만큼 정도의 열을 못 받은 거야, 아직. 그치? 딱 100도가 되는 순간 확 변하는 거지. 그럼 99.9도에서 100도 변하는 게 엄청나게 확 변하는 거야, 실제는? 아니지. 근데 현상으로 봤을 때는
확 변한 걸 얘기해. 선생님이 저 임계점 얘기할 때 되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야. 해변가에서 그 모래 쌓아두고 그 나뭇가지 꼽아놓고 땅 이거 모래 땅 모래 가져오기. 그래서 치사한 놈들은 책에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요. 밑을 긁어요. 치사하게 얼굴 긁어야 되는데 치사한 것도 있잖아. 이만 갖고 왔다고, 요거 좀만 갖고 이만 갖고 왔다고 사기치는 것들이 그거야. 어느 순간 모래 한톨 때문에 확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최소 정도의 질량을 임계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되게 중요한 의미야. 꼭 기억해 둬야 돼, 그 개념을. 그래서 서스테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뜻이 뭐예요? 버티다지. 이 숫자가 이상 사라지면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정도의 서스테인의 의미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유지지. 유지할 수 있는 또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자, 오케이. 확인해 보자. 그러면 저것만 알면 이 글이 되게 쉬워. 자, 보자. 아이고야. 자, no single individual. 어떠한 개인도, 그나 그녀의 행동, 자신의 행동으로 하는 어떤 개인도, 절반에 노야, 어떤 개인도 can produce ethos, 민족 정신을 만들 수는 없대요. 아니, 혼자 하나? 혼자가 어떻게 민족이 돼? 앞으로 뭐 태연 민족 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그잖아. 한 명으로는 안 돼요. 오히려 ethos result from, 자, from 나왔어. 별표 하나. in 나오면 틀려요. 얘가 결과인 거야. 즉, 뭐야? 얘가 결과예요. 그리고 뒤에 게 원인이 되는 거야. 뭐냐? Interdependent act of many individuals.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적인 어떤 행동들로부터 민족주의가 나온다. 민족 정신이 나온다는 얘기야. 민족이란 개념도 단체 하나요. 쉽게 말하면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this cluster. 이제 알겠지만 핵심은 many individuals. 즉 다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클러스터로 받았어요. 중요한 단어죠, 클러스터. 이 어떤 군집이, 이 지금, 만들어진 어떤 그 의미의 군집들이 may require some degree of insulation from the radius. 이 단어 별표 두 개. 원래 insulation이라는 거는 절연. 전기가 안 통하는 걸 얘기하거든. 비슷한 표현이 isolation이에요. From the large and wealthiest outside force. 뭐야? 더 부유하고 더큰 어떤 외부의 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절연을 의미를 한대. 자, 아까 우리 지금 민족 정신 얘기하죠. 이 민족 정신이 정말 잘 드러났을 때가 우리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 때 오히려 민족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왜냐면은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사람하고 소통해야 돼, 고립돼야 돼. 만약에 계속 일제하고 소통하고 하고 있으면 그야말대로 하나가 돼버렸을 거야. 그야말대로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잖아. 근데 계속 고립됐었어, 분명.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야. 보통 절연과 고립을 나쁜 걸로 많이 보거든. 이 글은 플러스로 봐야 돼. 최소한의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왜 고립되는 거야? 뭘 위해서? 나만의 독특함, 독창성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독창적, 독특하다는 표현. 뭐야? distinctive, unique, singular. 독특한, 독창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립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절연되니까 교류하면 안 돼. 교류해서 섞이면 없어지지 않아? 그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에 있는 아이솔레이션은 교류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홀로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이어서 예시가 필요해요. 그 예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캐네디안 이누이트예요. 캐나디안 이누이트가 maintain their own as 자신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they numbers no more than the 24,000. 24만이니까 2천, 2만 4천 명보다 숫자가 안 되는데도 유지하고 있어. 왜 가능할까? 고립돼 있으니까. 고립된 사람들은 그 자체 문화나 자체 독특한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쉽지.
근데 소통해버리면, 섞여버리면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여기서 they manage this fit 이러한 것의 특징을 관리한대. 어떻게 관리해요? combination of trade에서 무역을 이제 하죠.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기본적으로 그래도 최소한의 접촉을 하긴 해야죠. 그리고 geographic isolation 여기에 나와 있는 모두 도움이라면 geographic isolation 이 지리적인 고립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the Inuit occupied remote territory 좀 먼 지역 우리가 소통을 잘 교류가 안 나는 얘기는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먼 어떤 영토를 차지하고요 remove from the major population of center of Canada 캐나다의 중심적인 어떤 주요 인구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졌대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가까운 데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먼 쪽으로 지금 갔으니까 이게 전부 다 뭐 어떤 과정 얘기야? 아이솔레이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있던 요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받는 거야. 한문들. 오케이? 자, 만약에 이제 나온다. 봐봐. 아까 요거는 자신이 고립되면서 요런 자신의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케이스지. 반대로 그러지 못한 케이스도 있어. 뭐냐? 만약에 크로스 컬처럴 컨택트 이렇게 문화가 서로 교류되는 이 접촉이 were to become 충분히 가까우면 아까 리모트의 정반대지 가까운 거 반대지 먼 거지 가까운 거죠 또는 인접한 거지 그러면 이거 너의 주이고 싶으면 A로 시작하는 기가 막힌 가까운 단어가 있어 이거 진짜 어려워 단어 adjacent 인접한 인접하게 되면 이누이트 에토스는 당연히 사라지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요 문장에서 너희를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를 내면 이 단어를 내면요. 아는 친구 있어요? 딱 맞는 단어인데 너희가 몰라.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우리말로 한번 얘기해 볼래? 소수가 있었거든? 근데 다수가 교류하면서 섞여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디서피어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들어가서 섞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좀 묽어진 건가? 그러니까 진한 나의 피, 이런 빨간색이 이렇게 묽어진 거야. 그걸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못했다고 하지. 동화도 맞아. 동화도 맞아. 동화도 맞아. 동화면 어시뮬레이트를 써야 돼요. 이게 동화되다거든. 동화? 근데 그것 말고 비슷한 건데 물 비유가 제일 좋아요. 더 많은 거에 대해서 내가 물거짐 우리가 히읗으로 시작하는 걸 하는데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희석하다. 그러면 대체 가능하지 않아요? 희석돼 버린다고. 너무 내가 어렵게 된다 이번에? 진짜 어려워요. 못 맞춰요 너희 여러분 시험 문제. 근데 이번에 선택지에서 어려운 거 많이 나왔잖아. 그치? 저 정도 내버리면 정말 틀리려고 된 거야 문제를. 오케이,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희석이 돼. 문화가 나의 고유성이 희석되어버리는 거야. 왜? 왜? 내 임계 질량이 있어도 외부가 크로스가 돼버리면 섞여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distinct cultural group. 이제 이런 언어가 왜 나오는지 알겠지? 이 distinct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고립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런 독특한 문화적인 그룹의 특히 사이즈. 유사한 사이즈. 똑같이 유사한 사이즈도 do not interlock. 장기적으로는 고집할 수가 없어요. 다운타운 코론토나 캐나다나 where they come in contact 이 접촉을 자주 하는 많은 어떤 외부에 있는 영향력에서 그런 다음에 first 추구하죠. 특별히 western pass for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서양의 방식으로 추구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더 오히려 잘 바뀐다 얘기하는 거지. 이거 저번에 효주가 물어본 질문이 이 질문 아닌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나한테 이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난 기억이 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 봅시다. 한번 37번 가볼게요. 너희 잘 듣고 있는 거 맞니? 왜 아무도 안 키니? 예린이, 민우, 그 다음에 강현이가. 야 화면을 안 키면 내가 드는지 자는지 라면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얼굴이 이렇게 화면을 꽉 찼는데 그러면 안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아, 괜찮아요. 나밖에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나밖에 안 보고. 여러분도 안 보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간간히 방해 주세요. 야, 강연이 어디 갔냐, 근데. 잠깐만. 강연이 어디 갔냐?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접속에 문제가 있어요. 자, 오케이. 이거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야. 다음 질문 가볼게요, 한번. 자, 다음 질문 37번입니다. 37번 봅시다, 한번. 자, heat is lost. 이야, 중요하다. 열이 잃어버려진다. 이게 직역이죠. 정확히 말하면 손실된다는 거죠. 열 손실을 얘기하는 거야. 열이 손실된다 at the surface, 표면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쪽에 있는 열은 바깥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표면부터 식는 게 맞잖아요. 안부터 식지는 못해요. 항상 바깥부터 식으니까, 접촉면부터 식으니까. 그리고 so more the surface, 무슨 말이야? 면적이 더 넓어. 더 넓은 면적을 네가 상대적인 그 부피에 가지고 있을수록, 즉 뭐야? 면적이 넓을수록, 표면이 높을수록 the hardest you must work to stay warm.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란 얘기야. 상식이죠. 큰 얼음이 빨리 녹아, 작은 얼음이 빨리 녹아. 똑같은 얼음을 잘게 부순 게 빨리 녹아, 아니면 큰 얼음 빨리 녹아. 부순 게, 왜 부순 게 빨리 녹아? 단면적이 높아졌어요. 가루가 흡수율이 빨라지 같은 요리야. 그죠? 덩어리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만 옛날에 냉장고 없어서 석빙고에서 갖고 오면, 이따만 갖고 오면, 그래도 절반은 살아남아요. 그래도. 그 더운 여름날에도. 잘안 녹아. 큰 덩어리는. 근데 작은 덩어리는 빨리 녹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거 기억해 둬야 돼. 단면적이, 왜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더비더비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뭐 바꿔낼 거란 말이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오케이. That means, 이게 뭘 의미하냐? That. Little creatures, 작은 동물들이 have to produce heat more rapidly. 뭐야? 열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야. 뭐보다? 큰 동물보다. 이거 이해가요? 물음표. 야, 큰 동물이 표면적이 커? 작은 동물이 표면적이 커? 그럼 이말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작은 동물들이 큰 동물보다 더 열을 많이, 더 빨리 발생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볼륨에 비해 표면적이야. 뭔지 알겠지? 그냥 표면적이 아니야. 볼륨에 비해 표면적. 그래서 뭐야? 꼭 기억해 둬야 돼. 이 표현 되게,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돼. 여기. Surface area인데 relative to volume이야. 부피에 비례한 걸 얘기하는 거야. 코끼리가 물론 표면적이 넓지만 부피에 비해서는 쥐보다 안 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알겠지만 쥐 같은 것들이 대사가 되게 빨라. 심장이 막 160이 뛰어 분당. 그래서 빨리 죽는다.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사가 빠른 친구들은 짧고요. 그 느린 동물 알지? 코끼리 오래 살죠. 대사가 장수가 오래 살지. 대사가 크지만 느린 것들이 오래 살아요. 그죠? 자, that means 나오고. 자, 요거 말잘 기억해 둬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분명히 어휘 문제에서 바꿔 나올 거야. 시험 문제 잘 체크해 둬야 돼. They must therefore, 그러므로, lead a completely,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산대. They는 뭡니까? Little creature야. 그럼 이 글은 분명히 little하고, 그 다음에 large를 비교하겠지. 네, 비교하는 거야. 이 관련된 일치 문제에서 정반대 걸 크로스로 얘기하면 틀린 거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바꿔 나올 거라며, 분명히. 그러면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바꿔 나온다고. 마지막에 기억할 거는 영어가 아니라 한글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랑 비교하면서 문제 풀어야지. 아니면 기억으로 풀면 여러분 다 틀려요. 보자. 그 예시가 나오잖아, 바로. 코끼리. 코끼리가 elephant's heart. 코끼리의 심장이 beat just 30 times a minute야. 와, 대박이다. 심장 박동수가 30이래요. 너희 얼마냐? 한 60은 넘지 않냐? 평상시에도 운동하면 빨라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잠수 오래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심장박동수 되게 느리게 낮출 수가 있대. 연습을 하면 한 40까지는 가능하나 봐. 되게 낮은 거예요. 코끼리 30이에요, 분당. 그리고 인간은 60이야. 그 다음에 카오는 이 소는 50에서 80이야. 그죠? 지금 다 어떤 동물 얘기하는 거야? 라지 동물이죠.
근데 작은 동물 어때? 쥐는요? 6 뭐라고요? 600번 뛴대요. 1분에. 그 조그만 심장에서. 안단 말이야. 그 선생님, 그 저번에 좀 잔인하지만 내 얘기 한번 해봤잖아. 깜짝이야. 야, 너 사진을 올려놔요, 거기다가 왜. 자, 깜짝이야. 자, 화면 키라니까. 자, 뭐냐면, 피 뽑을 때 내가 심장에서 뽑는다 얘기한 거 기억나지? 그죠? 쥐 뽑을 때 쥐는 자기 혈관보다 주사관이 더 굵어서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뽑아서 죽어요. 실험쥐는 보통은. 근데 그 실험 조그만 쥐 심장이 요만하거든요. 요만해요. 진짜 요만해요. 봤으니까 알잖아요. 선생님은. 요만해요. 새끼손도 반만 해요. 심장이. 그게 600번을 뛰어요. 긴다. 그리고 10 times a second. 1초에 10번이래. 이거 가능해요. 이게 심장이. 야, 터지겠다. 거기다가 진짜. 아, 큰 심장이면 터질 거야, 그렇게 뛰면은. 그죠? 사람도 이렇게 뛰면은 터져요, 심장이. Every day just to survive.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쥐는 must eat above. 그래서 50%의 자기 몸무게 50%를 먹어야 된대요. 너희 몸무게 50%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더 죽겠지, 그러면. 야, 물도 먹으면 죽겠다, 그렇게 먹으면. 그죠? 근데 쥐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쥐가 살기 위해 먹는 게 맞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대사가 워낙 세서. 그래서 인간은 어때? 인간은 쥐에 비해서 크기가 크지. 인간은 대조적으로 need to consume only 대략적으로 2% 자기 몸무게 2% 무게만 먹는데 난 좀 더 먹긴 해요. 자, to survive,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걸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2000칼로리 있잖아요. 그 2000칼로리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심장이 아니라 여기서 써요, 대부분이. 다 머리 쓰는 거. 여기서 3분의 1 써요, 칼로리에.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서 one area is where the animal are curiously uniforms. 뭐야? 그 지금 동물들이 curiously, 굉장히 호기심 있게 딱 일치하는 그 어떤 지역이 뭐냐. 여기서 딱 맞는 지역이겠죠. 여기서는 조절되고 딱 맞는, 다양하지 않고 일치하는 게 뭐냐면 with the number of the heartbeat, 심장 박동수라.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심장 박동수래. 즉 뭐야, 심장 박동수가 유니폼이다. 이거는 비유한 거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심장 박동수가 뭐하다? 서로서로 유사하다.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Despite the vast difference in the heart rate, 심장 박동수에 관한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포유동물이 대략적으로 800만 heartbeat인데 그 대략적으로 800 곱하기 만니까 8억입니다. 8억 번 정도를 뛴대요. 그들의 삶에서. 만약에 그들이 평균적인 삶을 산다면 너희 8억 번 뛰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수명 나오겠다. 심장 박동수를 빨리 뛰면은 8억 번을 금방 채우겠지. 금방 죽는 거야.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채우면 늦게 죽겠지. 여기서 있죠.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장수고복 같은 거. 심장 박동수 15. 엄청 오래 살지. 100년 살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수명을. 지금 뭐야? 여기서 보는 순간 심장 박동수, 그러니까 heart를 영어로 쓸게. heart rate와 뭐와 관련된 거야? 어떤 수명? 이만큼 정도 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뭐라 그래요? 또는 기대 수명. 영어로는 뭐야? Life expectancy. 요 기대 수명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기대 수명과 심장 박동수에 대한 관계를 세 문장으로 빈칸 내면 맞출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심장 박동수가 빠를수록 기대 수명이 높다, 낮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주제라서 그래요. 심장 박동수가 빠를수록 그만큼 8억 번을, 그러니까 8억이 분 자야. 분모가 심장 박동수야. 일상생활이야. 그럼 심장 박동수가 더 느리면 느릴수록 오래 살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뒤에 보시면 이게, 근데 잠깐만.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다. except 있으시면 그 예외사항이 인간이래요. 인간이 왜 그렇지? 자, 보자.
We pass. 우리가 8억 번 정도를 뛴대. After 25 years. 우리는 25년 안에 8억 번을 뛴대요. 심장 박동수가. 그리고 just keep on going. 계속해서 또 다른 50년 정도를 산대요. 대략적으로 1.6 빌리언이니까 16억 비트를 좀 더 뛴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좀 기대 수명이 긴 거야. 이게 예외 상황인 거야. 다른 동물들은 맞는데 이게. 오케이. 뭔가 특별한 거 유전자 계획이 있나 보죠. 보면. 그런 얘기. 따라서 이 지문은 이거 하나 적어두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 수명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결론이 뭡니까? We 적어 보세요. 이거 따로 적어 보세요. We human had 아이고야 had the more number of별건 아닌데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은 심장 박동수를 가져왔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왜냐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원인이 바뀐 거거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를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이 뛰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걸 적어준 이유는 이 바로 뒷글의 원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당하는 것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8번 가볼게요. 38, 39, 40한 다음에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스트레이트로 갑시다. 38번 가봅시다. 한번. 잠깐만. 배터리가 아직 있어요. 자, 38번 가볼게요. 한번. 인터넷 인 이데올로기. 자,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아이디올로지라고 하지만 이데올로기 사상이죠. 그 여기에 나오는 인터레스트 아동 문학에 관련된 어떤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관심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동 문학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교훈이나 그런 게 있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것이 arise from the belief 어떤 믿음에서 나왔습니까? that 아이들의 문학 literally text라는 얘기는 아이들의 어떤 그 아동 문학의 텍스트가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the of the massive importance educationally. 당연한 얘기지만 아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지적으로도 중요하고 사교성으로도 막대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동 문항에 관련된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기본적으로 아동 문학이라고 하면 왜냐면 레슨 교훈을 통해서 감동이나 교훈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어떤 변화를 유도해야 되거든요. 행동의 변화는 더 교육적인 변화가 돼야 되고 더 지적인 변화가 돼야 되고 더 사회성 있는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다 그 교훈이 있잖아요. 보면은 선생님 때는 그게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요즘 때야 그렇죠. 선생님 때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만화 보고 들었어. 그 배추사 무도사 이런 거. 여러분 알아요 그거? 은비까비 이런 거 옛날 옛적에? 이런 거 봤거든. 여러분 선생님은 아동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 최근에 그 친구 그 애기 낳아서 친구 집에 갔는데 세상에 그 되게 이상한 거 봤어. 방귀 그니까 뭐지? 엉덩이 탐정? 끔찍하더라고요. 엉덩이로 밥을 먹어요. 끔찍한 담배도 피고 끔찍하더라고. 그런 걸 보여줘요 애들한테. 자 가보자. First 아마도 more than any other text 다른 어떤 텍스트와 다르게 they reflect social society 사회를 반영을 하겠죠. As we wish to be에서 바라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건 되게 이상적인 걸 그려지잖아 일반적으로 그죠? 바라고자 하는 거. As it wish to be seen 보여지길 바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야 이거 이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리스틱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은 마음 아프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 뭐야 그 핑크퐁이나 그 아기상어 부르면서 지금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몰랐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 줄. 그래서 as it unconsciously reveals itself to be에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최소한 to write 누구한테 작가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미래 보여지길 원하는 그런 미래나 이런 사회나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적인 걸 반영한다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 작가의 바람을 반영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죠? Clearly, 분명하게 literature is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in the life of children. 당연하겠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문학 작품만 이렇게 사회화 요소, 그러니까 이거 사회화 요소라고 할게요. 사실은 이것만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놀기도 하고 장난감 갖고 놀고 하잖아. 근데 이것만에 대한 요소가 아니죠. 그 미디어 사이에서. 하지만 It's possible to argue. 이렇게 논쟁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오늘날은 The influence of book, 책의 영향력이 is vastly overshadowed by the television. TV의 얘가 뭐야? 영향력이야. 얘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도우즈를 쓰면 틀려요. 그래서 도우즈를 쓰면 틀려요. 이게 가려진다. 여기서 overshadow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의미는 이제 가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방해받는다. hindered. 아니면 그 말대로 가려진다고 하면 screened도 가능해요. 막아진다는 screened. 그래서 숨겨진다나 아니면 방해받는다나 아니면 가려진다는 거지. 또 빛을 못 본다는 얘기하는 거 TV에 비해서는. 그럼 그걸 인정할 거야? 아니야.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삽입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가 나와야 돼. There is a concept, 상당한 수준에 뭐가 있다. 근데 interaction,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여기에 나오는 상호작용의 측면에선 두 미디어의 큰 차이가 있대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대. 뭐냐? Many so-called children's literary classic, 아이들이 소위 얘기하는 아이들의 고전적인 어떤 문학 고전들은 보통 다 텔레바이저가 돼 있지. 뭐야? 다 텔레비전화 돼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리즈들이 다 미디어가 있잖아. 아기 상어 같은 경우도 노래 시작했다가 보니까 뭐 그것도 애니메이션 있던데 보니까 그 소품 만들던데 조카 보던데 보니까 그랬잖아요. 시리즈 만들고. The resultant new book editions strongly sugges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련된 뭐냐면 viewing can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can encourage subsequent reading. 나중에 후에, subsequent가 next거든요. 이후에 후에 독서를 유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TV로 보고 책을 본다는 거야. 오케이? 유사하게도 몇몇 텔레비전 시리즈는 아이들을 위한 시리즈는요. 그래서 책으로도 했어요. 그럼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요지가 뭐예요? 아이들의 어떤 이상적인 거나 이런 이데올로기 형성이 TV, 그 다음에 책 둘 다 기여한다는 거지. 핵심은 기여인 것 같아요. 영어 뭐예요? contribute. 둘 다 기여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기여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contribution, contribute를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쉬운 지문이야, 이거는. 그치? 39번 가봅시다. 한번. 요거는 쉬운 지문이었어요. 39번 가봅시다. 한번. 자, United Nations ask, 자, UN이죠. UN이 ask that all companies, 자, 뭐라고 물었어요? 모든 회사가, 자, 잘 봐야 돼요. remove, 제거한다고 물어봤어요. 요청했어요. their satellite, 그들의 위성을 from the orbit, 25년 내. 근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거지. 여기서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25년 내에 그 궤도에 있는 궤도로부터 위성을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뭐한 다음에 after the end of their mission 그들의 여기에 나오는 그 업무 종료 이후에 국제연합은 우주 쓰레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 우주 개발에 있어서 This is tricky. 이건 좀 tricky. 좀 약간 미묘하고 복잡하고 좀 이래요.
to in first through. 그래서 뭐야? 또 비록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약간 좀 말이 안 된다. 터무니없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행하기가 까다롭다. 트리키가 까다롭다는 표현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can and opened 보통 좀 자주 fail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라는 얘기는 뭐냐면 작동을 그만둔다는 얘기하는 거야. 작동을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또 이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런 건 좀 까다로운 거다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25년 내에 다 고장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25년 내에 다 어차피 끝날 것들이란 말을 하는 거지. To tackle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클이라는 거는 태클 건다라는 거 말하는데 실제 의미는 해결하는 거야. 솔브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everal compan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몇몇 회사가 would have well, world have come up with a novel solution. 자, 이게 주제죠. 이게 주제야. 항상 도입 부분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돼요. 핵심에서 뭐냐? This include removing dead satellite. 해서 이 죽은, 이렇게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 얘기하겠죠. 자, 더 이상 작동 궤도로 해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을 해요.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처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져와요. 우주에 나가서 돈 들지. 뭐 해야 돼요? 바로 atmosphere 대기에다가 다시 그거를 끌고 와야 돼. 그럼 대기권이 알아서 모여주냐? 그 마찰력에 대해서 다 타버리지. 그러니까 대기권이 있으면 마찰력 타니까 그때까지 끌어당기기만 하면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궤도에 올리면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안 내려오니까 서서히 내려오니까 빨리 내려와가지고 대기권에서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제거지, 처리지. 제거 또는 처리야. 그래서 기본적인 처리라고 하면 dispose. 그 제거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예를 들어 get rid of라든지 완전 싹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eliminate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완전 제거한다는 의미라면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힘들어. 그래 나도 알아. 오늘 기어가 오늘 힘들 거야 많이 아마. 자, 그래서 way we could do this, this 동그라미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거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 나오는 그 이 디스 이것이 ways we could do this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식이 include using the harpoon to grab the satellite. harpoon 잠깐 밑줄 한번 쳐볼까요? harpoon은 작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사로 그 잡아서 당기는 거야 대기 쪽에서. 그리고 grab a satellite, 그다음에 catching the huge net 망으로 잡는 것도 있고요. using magnetic to grab에서 전자, 그러니까 자석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있어. 아니면 even firing laser, 레이저를 발사하는 거죠. 뭐냐? 얘를 뜨겁게 해서 태워버리기 위해서. increasing the atmosphere drag so that it falls out.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다 이거야. 이게 목적이야. 궁극적인 목적은 궤도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궤도에서 떨어뜨리는 건 좀 어려운 말로 이탈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탈. 그래서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오는 거니까 deviate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냥 말대로 detach라는 표현 될 것 같아요. 떼는 거니까 원래 있던 구조에서 떼는 거니까 이탈시키는 거니까 원래 있는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This method, 여기서 제시했던 이런 방식은 are only useful, 단지 큰 satellite만 지구를 궤도를 돌고 있는 큰 위성만이 유용하대요. 왜? There isn't really a way for us to pick up the smaller piece of the debris, such as bit, paint, and metal 돼 있는데 페인트 조각이나 예를 들어 금속 같은 거에 대한 걸로서 debris,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조각이죠.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 잔해들을 이
자네들, 여기서 지금 너무 작은 것들을, 큰 것들을 옮길 수가 있는데, 작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옮길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주울 방법이 마땅하지도 않다라는 얘기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뭐만 기다려야 돼? We just have to wait for them to naturally re-lander. So re-enter. 다시 지구 대기로 재돌입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대서 큰 것들만 처리가 가능하다. 약간은 limitation, limit. 한계를 얘기하죠.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돼야만 가능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체해 보시고요. 역시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한번. 근데 사실 요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 원문은. 이 그림 알지? 이거 알죠? 장난, 쓰레기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 바깥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40번. 자, music is used.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 들어가고 있죠? 오케이. 응?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소리. 아니 이게 도중에 가다가 끊기면 음이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녹화할 때. 그래서 중간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한 시간 만에도 금방 달더라고 이게. 자, 볼게요. 자, music is used to mold customers experience to MPF에서 핵심적인 단어 mold 별표 두 개. 원래 단어 뭐로 알고 있어요? mold란 말. 만드는 건데 보통 틀 같은 걸 몰드라고 하죠. 그래서 주조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형성하다. 쉬운 단어로는 폼이지. 그래서 뭔가 형성, 어떤 쉐이프, 빌드 정도겠지. 그 소비자의 경험과 소비자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몰딩 쓰면 틀려요. 왜냐하면 사용된다는 걸 하기 익숙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A study was conducted. 그 연구가 하나 됐거든요. Exploded that explored what expect it has on its employee. 자, 이 동그라미 이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뮤직이에요. 뭐야? 음악이 소비자 직원들한테 가지는 영향을 탐험하는 연구가 있대요. 여기서 있는 대신 관계대명사로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멀리 떨어져 있는 설명하는 거야. 해체해봐. 문장 구조 괜찮아요. 서술형이었으면 적어 놔야만 했어, 문제에서. 자, 없으니까 뭐, 근데, 시험에서. 자, result from the studies indicate that not. 자, 그 지금,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뭐를 지금 암시하냐? That the participants who listened to the rhythmic music, 이 리듬감 있는, 박진감, 비트가 있는, 음악을 들은 참여자가, 그럼 얘가 주어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죠? 얘가 were inclined to cooperate more irrespective of factors. 그 각각의 요소에 더 많이 통합이 됐어요. Like age, 나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믹 백그라운드, 학업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뭐 대학교 나온 거나 이런 것들 compared to those who listen to the less rhythmic, 덜 박진감, 덜 리드믹한 음악을 듣는 사람보다 더 공유된 리듬을 듣는 사람들이 더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더 협동적이었다는 얘기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야? 더 리드믹할수록 뭐야? 더 리드믹할수록 더 협동한다는 거지. 이거야. 음악이 영향을 끼치는 거지. 오케이. 그 주제가 나와버렸어요, 사실은. 왠지 왜만 나오면 돼. This positive boost. 그래서 이 긍정적인 증진, 향상, 개선. 그래서 boost, improvement. 어드밴티지. 자,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그 참여자들의 기꺼이함. 결론적으로 이렇게 협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꺼이함을 얘기하지. willing to cooperate was induced. 이게 유도되었습니다. regardless of whether they like music.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음악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즉, 뭐의 문제가 아니었어?
프리퍼런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야.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좋아하는지, 그게 음악을 좋아해서 그랬잖아. 아니야, 음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오케이? When people are in the more positive state of mind, 그러면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마음에 있으면 they tend to become more agreeable and creative. 더 창의적이고 더 수용 가능하게 해주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죠. 더 뭐랄까, 우리말로 너그럽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why 반면에 those on the opposite,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즉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tend to focus on the individual problem,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겠지. 뭐보다 than giving attention to solving group problem, 어떤 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개인의 어떤 고민에 더 매몰되기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개인의 고민에 더 매몰되면은 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코퍼레이트가 핵심 단어야. 그래서 핵심적인 건 코퍼레이트가 봐. 코퍼레이트를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야. 아, 이게 좀 어려운데. 뭐냐면 봐봐. 결론적으로 코퍼레이트 핵심은 참여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더 참여하고, 그런 표현 중에 파티스페이트 말고, 쉬운 거 말고, 이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이게 돌입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 뭔가 더 돌입하고 더 들어가는 걸 얘기해. 인게이지라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인게이지.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보면 다른 단어들이 더 이렇게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보면 The rhythm of music has a strong pull. 그래서 얘는 이걸 뭐라고 해? 이건 풀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풀은 아까 인공위성 단어에 나올 만 했었는데, 오히려 당기는 거니까. 그치? 인력으로서 당기는 걸로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풀, 또는 강력한 모티브, 동기 쓰이는 거죠. This is because when people listen to music with a steady pulse. 왜냐하면 이게 있어.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꾸준한 pulse, 이제 맥박이니까, 그러니까 꾸준한 어떤 이런 어떤 그 박자로 듣죠. They tend to match their action to the beat. 그 행동의 액션을 맞춘다는 얘기야. 조정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빠른 비트면 빠른 행동으로, 느린 비트면 느린 행동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손님들을 좀 빨리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좀 빠른 비트를 틀어주면 빨리빨리 먹고 나가는다는 얘기가 들어온 게 있어요, 보면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뷔페 나서 음악이 박진감 음식이 나오거든요. 빨리빨리 먹고 나가라는 얘기야. 그쵸? 이렇게.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this,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야? 음악에 대한 박자와 관련된 거죠. 이것이 translated to better teamwork when making decision because 결정을 할 때 팀워크를 더 잘, 더 좋은 팀워크로 번역이 된다. 직역, 의역은 뭘까? 그것으로 더 뭐랄까, 이게 전달된다, 아니면 그쪽으로 변한다, 이렇게 의역을 좀 하면 되겠죠. 이유는 everyone is following one tempo. 모두가 한 템포로 가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이런 걸? 결론적으로 어떤 하나의 것들에 잘 맞춰서, 1년에 하나 것들에 잘 맞춰지는 걸 얘기하거든. 따로 딱 떠오를 만한 단어가 뭘까? 좀 오버하면. 아니, 이건 유니피케이션 좀 그래. 통일은 좀 그렇고, 합일, 뭐가 합일, 또는 그러니까 통합, 합일,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돼. 서로서로 다 한 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포커스도 괜찮은 표현이고, 여러 가지 가능하거든요. 해당하는 것들 나오면 그때마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7개의 대화 끝냈고요. 정확히 10분간 쉬었다가 수업 다시 이제 해당하시는